여러분들은 최초 100만 채널 유튜버가 누구인지 아시나요? 오늘은 전세계에서 최초로 100만 채널이 된 유튜버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. 자, 국내에만 100만 채널이 몇 개가 있을까요? 2021년에 집계된 내용을 보면 국내 유튜브 사용자 수는 4,319만 명이라고 하며 10만 구독자 이상 유튜브 채널은 5,500개, 100만 명 이상 유튜브 채널은 5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. 전세계 기준으로 보면 100만 채널은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죠. 그렇다면 그 중에 과연 첫 번째로 100만 채널이 된 유튜버는 누구일까요? 그 유튜버는 프레드라는 유튜버라고 하며 채널의 운영자는 루카스 크릭센크라고 합니다. 루카스 크릭센크는 처음부터 프레드 채널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JKL 프로덕션이라는 채널에서 여러가지 캐릭터들을 활용한 컨텐츠를 업로드해보면서 테스트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가 프레드라고 합니다. 그래서 프레드 채널을 따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며 이 채널은 2008년 4월 30일에 처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09년 4월에 드디어 유튜브 역사상 첫 100만을 찍은 유튜버로 등극하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퀴즈, 한국 최초 100만은 누굴까요?